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제가 여기에 우파우파를 키우는 거 아시죠? 자, 이번에 진짜 엄청 급성장을 했습니다. 사육장을 바꿔줘서인지 몰라도 친구들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괴물같이 빨라지고 있어요. 자, 저기 보면은 우리 핑크 친구랑 블랙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요. 10마리 모두 진짜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우파우파를 기르면서 사료를 중점적으로 주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온테트라나 좀 저렴한 먹이용 물고기를 사와서 먹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직접 생이새우를 한번 잡아서 먹여보려고 하는데요. 이 우파우파 친구들은 자연 속에 있는 뭐 작은 물고기부터 수성곤충, 새우, 갑각류 다 먹습니다. 우파우파 전문 네이버 카페에서도 많이 먹이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채집을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고! 아빠가 맛있는 거 잡아올게, 기다려. 생이새우 잡아줘야 되는데. 와, 얼었어. 오, 우와, 다 얼었잖아. 아, 영상인데 왜 얼어 있는 거? 몇백 마리지? 200? 100? 자, 여러분들 뭐 보기 좋게 허탕 치고 왔고요. 제가 지금 수족관 가서 대략 200마리를 사왔어요. 근데 나머지 그냥 다 같이 넣어주셔서 한 200 몇십 마리인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직접 다 세셨습니다. 자, 이렇게 막상 옮기니까 깔끔해졌네요. 아이고, 잡았어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은 깨끗한 친구, 이 친구들을 제가 먹여볼게요. 투명한 정도로 이제 껍질이 좀 얇다 보니까 소화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이쁩니다. 아, 너무 잘 컸어요. 우파루팡. 자, 이제 바로 넣어봐야겠다. 슈. 야, 고급먹이가 들어왔습니다. 오, 꽤 많다. 자, 이제부터 자리를 잡고 구경을 하면 되는데요. 자연 속에서 우리 우파루파 친구들이 잡아먹는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이새우도 굉장히 빠른 쪽에 속한데 또 우파우파 친구들이 흡입력이 좋아가지고, 야, 지금 이쪽 저쪽에서 지금 사냥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넣고 나서 얼마 만에 사라졌지? 오! 오, 방금 도망간 거 봤어요? 생이새우 꽤 빠르다. 친구들이 먹이가 온 걸 알고 조금씩 이제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안 돼. 거기에 붙어 있어도 안 돼.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파우파 친구들이 순간적으로 탄력 있게 팡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저기 보이시죠? 흡입을 하면서 이게 팡 튕기는 건데요. 저럴 때 이제 먹이가 입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한 마리가 우선 넣어놨는데 그래도 같이 잘 살더라고요. 친구를 한번 유심히 보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옆에 있다. 옆에, 여기야, 옆에. 야, 여기.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붙어있는 생이새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주니까 우리 친구들이 구석에 벽에 이제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끝장나게 계속 먹어주는 모습인데, 와, 대견합니다. 이걸 먹어주고 또 얼마나 성장할지. 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야, 제법 날렵하네. 이야, 여기 블랙 우파우파 친구들이 좀 더 야생미가 좀 있고 좀 더 사냥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잽싸게 먹거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있다가 뭐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흡입을 샥 하는데, 아, 이번엔 실패. 오, 간다 가요. 오, 쳐다본 건가? 아, 오, 앞에 있었는데 과연 저 친구를 밀당하는 것 같아.
우와, 보셨죠? 저런 식으로 사냥을 해서 먹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먹이를 주시는 게 좋고요. 사료만 주는 것도 잘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에게 다양한 먹이를 줌으로써 좀 더 야생성이나 또 다양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게 해주고 살아있는 먹이도 종종 주는 게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반절 이상 줄었어요. 아까에 비하면 확연하게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와, 저기 아지트 틀었네. 저기 스펀지에 붙어가지고. 와, 제가 출근을 드디어 했어요. 12시간 정도 흘렀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 원래 새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한 마리도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 아, 저기 있네. 여기 보이십니까?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먹고 싸고 해가지고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지금 물이 약간 뿌얘졌어요. 이야, 밤새 먹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증거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우파루파 친구들에게 맛있는 영양식 우리 생이새우를 한번 줘봤고요.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피천에 가서 다양한 생물들도 관찰하고 우리 우파루파 친구들에게도 먹일 수 있는 생물들이 있으면 종종 잡아서 좀 먹여야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 먹어가지고 배가 통통하죠. 자, 해서 우파루파 잘 있다는 소식, 멸종위기 사이테스 2급인 우리 우파루파 잘 길러서 번식까지 하는 그날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여기 악어랑 친구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